옛날에 막 우리는 뮤직비디오 이제 찍고 이틀 밤새고 아침에 끝나요. 그러면 이제 48시간 꽉 채워서 찍는 거잖아요. 그거 뭐야? 설렁탕 사준다고. 설렁탕으로 돌면서 먹어. 이게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기억도 안 나. 오늘 22일이에요? 3일 남았어요. 이제 12주년. 만으로 12주년이잖아요. 초등학교 6학년이 된 거예요. 2008년도에 태어난 친구들이. 나는 그러면 그 태어난 친구들이 6학년이 됐으니까 그만큼 늙은 거겠죠? 그때 16살이었으니까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.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.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? 지금 아침 7시 반이에요. 머리 잘라야지. 아, 너무 지저분한데? 옷을 좀 갈아입을까? 여러분, 태민입니다. 저 이제 커피 좀 마시다가 씻고 올게요. 냄새를 좀 빼주는. 향초. 향초를 켰어요. 이 냄새 진짜 좋아요. 자, 높이가 애매하구나. 좀 씻고 좀 붓기 좀 빼서 이뻐진 얼굴로 다시 올게요. 안녕. 여러분, 제가 집에서 뭐 하는지 궁금하죠? 보여줄게요. 연습, 피아노 연습. 비행기 연습하고 있었어요. 장난이고. 내 얼굴 보일라나? 돌아오겠습니다. 연습 들어올게요. 커밍순. 제가 연습하는 곡이에요. 신곡입니다. 제가 작곡한 건데 신곡. 노래 제목은 최면술사라는 노래고요. 곡 쓰는 게 좀 역시 창작의 고통이란 힘드네요. 그리고 또 하나 연습 중인 게 있어. 이거는 오늘 시작했어요. 해야 돼요. 보너스. 제일 좋아하는 노래.
너무 많이 보여줬어. 그러면 괜찮아 말해서 나중에 면접 시험에 나올 거 아니야.